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느껴지는 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지금 제가 그 처음에 이렇게 신학교를 가야겠다,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계기가 뭐냐면은 이제 방글라데시 알아요? 방글라데시 가면은 이제 거기에 그 샬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샬람 목사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렘넌트들이 몇명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무슬림 알죠? 무슬림? 무슬림이 이제 그 나라의 법보다 그 종교법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죽여도 돼. 때려도 돼. 그래도 이제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어디서 예배 드리냐면은 천장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쁘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 그러면서 아, 맞다.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이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제목이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린 렘넌트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게 뭐냐면은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이 은혜의 도피성을 항상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친구들은 또 특별히 이런 게 많죠. 갈등.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이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선배들이 뭐 했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렘넌트 7명과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때에 굉장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있었냐? 톱으로 켜물 당한다 했어요. 톱으로 몸이 잘리고 막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를 내가 당하고 있어. 그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누렸던 게 있어요. 항상 누렸던 거. 그게 성경에서만 말하면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 항상 누렸던 게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영적인 축복은 무한한 축복이야. 우리 그 9가지 나오죠? 9가지 세 가지 우리 안에 세팅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팅. 세팅이 뭔 말이에요? 뭔지 알죠? 세팅. 15. 세팅이 뭔지 알죠? 세팅. 세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세팅. 우리는 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왜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고 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창조.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냐? 영혼이란 게 있는 존재예요. 영혼. 그 영혼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 맞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 영혼이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 했냐? 생명력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돼.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영적인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세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우리의 배경이 뭐냐? 보좌. 보좌가 뭔지 알아요? 보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보좌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조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없어요.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의 배경이 뭐냐면은 보좌.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뭘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의 응답이 맞아요. 그것도 기도가 맞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응답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우리 이번에 선교대회 이렇게 진행되죠. 선교대 10월 10일에 진행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나라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게 우리의 배경이야. 배경.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면은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시공간. 그래서 당연히 237에 빛을 증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응답. 누구한테요? 나한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교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제로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아홉 가지가 우리에게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한이란 단어 알죠? 무한한 축복이 어디 있냐면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딴 데서 우리가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잖아. 이 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예요. 나. 사단은 나를 제일 공격해요. 왜냐면은 내가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사단은 남만 공격하면은 나의 현장, 나의 교회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알면은 빨리 알수록 좋아요. 여러분 지금 초딩이죠? 근데 여러분이 빨리 알면은 빨리 알수록 좋아요. 뭐냐? 나의 노력, 나의 방법, 나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게 빨리 결단 날수록 좋아요. 빨리. 이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영적인 축복 놓치게 만들고 이 창세기 3장 나 가지고 뭐 하고 싶어 하냐? 자,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네 하고 싶은 거 네가 생각하는 그게 꿈이야. 그래서 뭐 하냐? 물질 따라가면 돼. 육신 보이는 거. 그 성공하면은 네가 성공하잖아? 그러면은 네가 가진 그 문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속여요. 이 사단은 나라는 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절대로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는 세계복음화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한다. 나를. 세상의 교육이 뭐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은 되어진다. 맞죠? 그래서 내가 하면은 될 것 같잖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면은 내가 가진 그 가정 문제, 내가 가진 그 뭐 설명할 수 없는 그 나약한 문제, 내 약한 상태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해결될 것 같거든. 맞죠? 그렇게 속인다니까 사단은.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어제도 삼성에 나왔죠.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너무 깊이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너무 깊이 숨겨진 문제. 이것이 나의 상처,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 이거랑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그래요. 자살. 우리 어제 뉴스를 봤는데 청년 이게 마스크를 우리가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 통계 뉴스를 봤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작아졌어요. 청년들이. 근데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이제 취업난 이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평소 자살률이 3, 4배를 증가하고 있대. 자살률이. 웃기잖아요. 호흡기를 써서 이제 건강은 살아나고 있는데 뭘 하냐?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자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오래된 숨겨진 문제. 사단은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절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거는 사단이 준 문제래요. 사단.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숨겨진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냐? 이제는 실제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했냐?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우리에게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모든 문제에는 시작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는 시작이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시작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이제 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겠지만은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라. 그래서 다음 단어가 뭐예요?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건 뭐냐, 오직 복음으로 처음부터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에게 내 생각이 편집될 정도로. 저는 처음에 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오래됐는데 사투리도 막 쓰고, 맞죠? 여러분 렘트 유 목사님 알아요? 알죠? 핵심 들어요? 핵심 들으세요. 핵심 들으세요. 저는 처음에 너무 어린 나이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라섹 수술을 했거든요. 라섹 수술 10년 전에 거의. 그때 이제 그때는 한 달 동안 눈이 안 떠졌어. 그때는 시술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무서운 거야. 눈이 앞으로 안 보일까 봐. 왜냐면 거의 처음 했거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나? 하여튼 계속 유 목사님 테이프를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부터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눈 감고 한 18시간씩 듣죠. 눈 감고 이렇게 듣는데 어느 순간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때까지, 자 요즘에 나오고 있죠 계속, 24 될 때까지. 24 이게 기준이라고 했어요. 기준.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기준이 뭐냐, 24예요. 24. 내년 주대도 나왔잖아. 24. 24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 이 현장의 문제들이 있어요. 현장의 문제들이. 여러분은 지금 이 현장에 가게 돼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많이 드러났지만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여기에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 그 답을 회복할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너희들은 내가 복음 누리고 행복하고 끝.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렘넌트를 부를 때 뭐 했냐? 세계복음화.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고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달.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다 죽어가요. 그래서 자, 왜 오직 복음 해야 되냐? 자, 보여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올바른 응답. 이전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없이도 복음을 모르고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성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나에게 재앙이 오고 나에게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내가 막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복음이 없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하냐? 자, 사단의 종노릇하게 돼요. 복음 없이 성공할수록 뭐하냐? 흑암 경제, 사단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은혜예요. 지금도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서론에서 기억하세요. 나의 생각과 방법, 지금 나의 생각과 방법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플랜 짜놓은 거 있죠? 다 버려라. 우리는 24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냐? 한 가지만 기도해라. 한 가지. 복잡한 거 한 가지 24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나의 영적인 이 축복이 나의 현장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신분과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 자, 한 가지 영적인 축복 24.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지금 앞으로 시대가 좀 더 심각해질 거라 했죠. 근데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요 잡고 있는 게 3단체죠. 3단체가 잡고 있는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사야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놓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했어요. 미리. 요때 이거 할 남은 자. 이거 할 남은 자로 누구를 불렀다? 나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자 실제로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영적인 축복이구나. 영적인 축복이 이렇구나. 이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준비를 해야지. 왜냐면은 너희들이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절대 가치.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이 세상에는 절대 절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때도 얘기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세요. 임마누엘. 복음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 눈만 떠지면 돼요. 아,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냐? 틀린 거 하고 있구나. 틀린 거. 틀린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렘넌트 7명 달랐어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틀린 것 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동생을 팔잖아, 노예로. 사울 왕이 틀린 거 가지고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앙이 왔고 재앙이 올 거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딴 거 없어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우리 어제 핵심이었나요? 비대면 예배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 부분을 기도하시고. 예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축복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이건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여러분도 난 안 그래요. 안 그런데 다락방 가면은 제 얼굴 보자마자 애들이 이렇게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거 5분 안에 끝내라. 근데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 이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너무나 이렇게 놓치고 있어요. 예배의 축복. 우리 하나님이 저 처음에 세팅할 때 말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창조 원리가 뭐냐면은 예배만 드림으로 영과 육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그게 나의 절대 가치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 근데 우리는 뭐 일요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알죠? 이때 렘넌트 7명을 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배 축복 회복했는데 어디로 보냈냐? 서밋으로 보냈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이게 성경의 증거라니까. 증거. 그래서 나의 가치가 뭐냐? 나의 가치가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는데 나의 가치가 뭐냐? 한번 진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 이제 조건이 있어요. 아, 말씀은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아니래요. 맞죠? 내가 이 3단체를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경제, 정치, 문화를 다 잡고 있는 3단체를 보면 어마어마하거든. 어마어마해요. 대구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빛으로. 자,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야. 나를 부르신. 내 위에 빛이 임했어요. 이거는 뭐 이런 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라 했어요. 창조의 빛. 이 빛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나, 내 위에 지금 임했다. 이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자, 빛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 세상은 다 틀린 것, 타고 있는 숨겨진 것,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어둠이에요. 커 보이잖아. 3단체 맞죠? 우리 학교에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보다 커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하나님 주신 조건은 빛과 어둠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빛으로 불렀다.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이 세상은 다 어둠 속에 있어요. 이 일을 할 남은 자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실제로 온다 그랬어요. 실제. 실제 능력이 온다 그랬어요. 실제 능력.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좀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 있죠. 항상 민폐를 끼치는데 그리고 또 애가 집안도 부유하고 또 굉장히 또 지금 말로 옛날 말로 하면은 일진 알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힘도 있고 그래서 딱 눈에 띄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민폐를 끼쳤어. 근데 이상하죠?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제일 친해요. 희한하죠? 부모님들과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아 뭔가 민폐를 끼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붙여줬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 이 영적인 축복이 좀 조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있는데 하나 이제 성인이 될수록 하나둘씩 그 친구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둘씩. 근데 나는 아 뭐 이유가 있겠지 뭐 그렇게 막 힘들지도 않았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 아, 내가 너무 힘든 문제가 있다. 그 사나이 가오가 있잖아요. 딱 이런 친구인데 내가 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너를 봤는데 왠지 너한테는 얘기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문제를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 그럼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 큰 친구가 서른 다 돼가지고 길가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고. 내가 그 친구보다 난 게 한 개도 없거든. 한 개도 없어요. 이 대구에서 지금도 잘하는 뭐 건축하고 있어요. 한 개도 난 게 없는데 자기의 진짜 문제, 숨은 문제. 내가 10년 동안 그 친구들을 그냥 두고 기도한 것 같아요. 잘은 몰랐지만 영적인 축복을. 하늘 붙여줬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도와줬어. 도와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시간표가 왔을 때 나한테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갖고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이제 출장을 자주 가가지고 니 뭐 하나? 그러니까 수요일에 전화했는데 예배 드리러 간대. 수요일에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대요. 아,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세상의 기준이 아니구나. 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이 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육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은. 나는 이 빛을 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이 하나님의 조건이구나 라는 걸 인정만 했어요. 근데 뭐가 있냐?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면은 치유하는 능력.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치유가 끝났고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바꿀 거예요. 딱 플랜이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제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 유일하게 친구들 그렇게 많았는데도 유일하게 딱 한 명이 복음 들은 친구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던 그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통해 뭐 할 거냐? 우리 고등학교 흐름을 바꿀 거야. 흐름 바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뭐냐? 대상아, 좀 살살해라 소리. 절대 목표 끝나갑니다. 자, 중요합니다. 절대 목표라고 했어요. 자, 이 절대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나의 목표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자, 이사야 62장 6절.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다. 파수꾼. 파수꾼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24시야. 여러분 이제 너희들도 군대 가게 될 건데 군대 가면은 그게 있어요. 보초근무라고 있어. 보초근무가 뭐냐면은 24시 그 이 장소가 있는데 보초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런 뭐 이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앞에 이제 적군들이 있거든. 적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초에는 쉬면 안 돼. 쉬는 공간을 두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자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야 되잖아. 뭐 새벽 1시, 2시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1시간 간격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보초를 서면서 계속해서 여기를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 파수꾼의 특징이 뭐냐? 24시. 왜냐면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자, 내가 있는 현장, 나에게,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느냐? 24시 하라고. 24시에서 그 다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면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24시.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에도 반드시 있어요. 학교 공부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미리 본 사람들이 승리해요. 미리 본 사람들. 시대의 흐름을 본 사람들이 승리한다니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 막 해요. 맞아요. 맞는데 미리 본 사람들 승리한다.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빨리 찾는 사람들이 승리하잖아.
맞죠? 그걸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있어요. 나만 할수 있는 거.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의 현장에 주신 거, 우리 교회 주신 게 보여져요. 보여져요. 공부에 쫄지 마라. 공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있다. 오직.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 준비를 했으면은 자, 실제 현장에 가서 뭐할 거냐, 그러면. 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요것만 하면 돼요. 모든 현장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질지 모르겠는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뭘 하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르면은 다 살아나요. 살아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기도할 부분은 모든 거에는 다 흐름이 있잖아. 흐름. 흐름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 흐름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진짜예요. 24예요. 24. 24 하세요. 한 가지. 그게 뭐냐? 영적인 축복 누려야 된다. 근데 그거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우리 순례자들의 기도 그책 나눠줘 책 보셨잖아요, 맞죠? 보셨죠? 그 사람들이 뭐 했냐? 한 가지 했어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을 누리게 하시고 그 힘을 전달하게 하세요. 너무 세상 사람들의 세상 우리가 받은 교육과 우리가 아는 그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재미없고 가치 없어 보이고 아닌 것 같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한 가지,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일한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훈련시켜서 정말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